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정대희 신임 회장 이정실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미 선배님들이 1대, 2대, 3대, 4대 회장님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해놓으셨고 너무 많은 성과가 있으셨고 그렇게 많이 일을 하셔서 글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제 자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일단은 싸움이 많이 있고 디베이트가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정확한 역사적인 고증 문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알카이빙 프로젝트를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를 생각했습니다. 자료들을 중요한 오랄 자료도 그렇고요. 구술되어 오는 것도 그렇고 또 무슨 내셔널 알카이브라든가 모든 그런 문헌에 있는 자료들을 좀 잘 찾아서 저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논의를 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저희는 싸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진을 좀 치는 그런 과정에서 포럼을 정대희 포럼을 1년에 한 3, 4번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 이문영 전 이사장님 처음부터 풀뿌리 운동 같이 하시고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으셔서 그 많은 역사를 정말 3, 40분 안에 이렇게 요약해서 들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전 회장님 김강자 고문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축하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 정신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날씨가 추운데도 정말 따뜻한 것 같습니다. 방 분위기도. 지금 이정실 회장님이 새로 되면서 오늘 임원회의를 했는데 그 임원들의 그 열정과 그 관심과 후원이 대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도, 16년도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정실 박사는 워낙에 교수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에는 그 전까지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 해온 일들을 알카이빙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앞으로 후배들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 분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임원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전부 한인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이게 과거사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왜 과거에 있던 일을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를 저희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에서 이렇게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 이정실 박사님, 회장님의 그 회장단들이 일을 잘할 것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교육원 원장님이세요. 파운더 이런 것을 새로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나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것에 분개하셔서 이런 것을 직접 만드시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켜서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성노예, 전쟁 성노예 이 할머니들 이야기도 좀 잘못된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물론 정대희 전 이사장님을 오랫동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초기부터 그 정대희 풀뿌리 운동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신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하고의 그 악연이 우리가 만든 악연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타민족을 침략하지 않아요. 침략을 늘 받고 시달림을 당해왔지만은 특히 일본이 우리 역사 다 왜곡시켰죠. 사서 20만 권 불태우고 전부 당군 조선을 신화로 조작했죠. 이런 역사들 지금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진실된 역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없잖아요. 역사가 잘려나가고 조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대도 제가 또 바꾸겠습니다. 우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우리가 그 진실된 모습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느냐 문제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성노예 희생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느껴봤어요? 얼마나 정말 같이 눈물을 흘려봤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과 제가 직접 만나뵌 분은 2, 30명에 불과하지만 그때는 155명이 생존해 계실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50명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해마다 돌아가시는데 2, 3년이면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실 거예요. 일본이 기다리는 게 그거거든요. 생존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든 이런 그들의 인류 사상 초유의 그 인권 유린, 여성 인권 유린의 사례를 우리가 좀 깊이 알았으면 합니다만은 목적이 보시다시피 일본 군국주의의 조직적인 전쟁 범죄에 희생양이 되어 소중한 삶을 송두리 채 유린당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아온 역사적 비극의 희생양, 갈기갈기 찢겨서 천신만고 그때 고향에 돌아왔는데 어떤 대접을 받은지 아세요? 그 시대 아마 우리가 상상하면 아실 거예요. 동네 발을 못 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천신만고 그때 살아와서 고향에 간 분들의 얘기예요. 고향 못 가고 유람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살상을 당하신 분들이 있고 그 극소수의 할머니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때 몸가짐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다 상실했다고 그래서 부모도 얼굴조차 보려고 안 했고 동네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 한 5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었냐? 18만 명이었습니다. 적어도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주장하는 학자들 많아요. 근데 저는 최소의 것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18만 명. 그 중에 조선인이 80%, 12만 명의 13세에서 18세까지의 소녀들이 자원해서 갔다고요? 돈벌이를 위해서 갔다고요? 예. 돈벌이를 위해서 가신 분들이 있죠. 어느 방직공장에 취직 모집 광고가 탁 나옵니다. 돈 벌려고 갔죠. 갔는데 추락에 실리고 열차에 실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 땅, 필리핀 땅, 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얘기로도 2시간, 3시간을 사설을 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 참 그 지식인분들이 앉았으니 좀 학술적으로 알자 하는 의미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는 세계 만방에 알려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최초의 회장님 이동훈, 지금 플로리다 살고 계시고 상임위원 강수님, 이게 이제 발기 때부터 좀 참여했던 분들이고 30명 이사를 다 여기다 기입은 못했습니다. 동의원회가 1993년 2월과 7월에 심포지엄이나 포럼을 통해서 국제적인 연대를 우리가 갖기 위한 노력을 주로 했고 그 국제적 여론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시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체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그 시대적 역사 속에서 일본인들의 악행이 어디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시면서 위안부가 어떻게 어디에 배치됐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뭐 물론 한일 의정서가 1904년에 조인된 건 다 아실 테고 1907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정적으로 통감으로 와서 머프트 해서요. 한국군 해산했죠. 1910년에 우리 한일 합방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주권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은 1904년 이후 특별히
한국 군대가 해산된 1907년 이후가 자 1908년 동양 척식회사가 설립됐는데 동양 척식회사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토지가 찬탈당하고 아마 뭐 아주 적의 희생이 된 분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조선 전역의 일본인 작부들 2,913명이죠. 와요. 와서 술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작부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신대의 이제 모태가 되는데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그 시베리아에 출병한 7개 사단이 몇 프로예요? 1월 10%가 성병에 감염이 됩니다. 좀 불편해도 참아주세요. 이 용어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씁니다. 성병에 감염이 됩니다. 이제 이것도 또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 이 위안부 13살에서 18살까지의 처녀들을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끌어가는 동기의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뭐 용어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위안부 문제 하면 저런 사진들은 보셨죠. 저게 이제 소위 위안부가 설치된 막사들 그런 것들이고 이제 미얀마라든가 이제 그 필리핀 쪽으로 끌려간 우리 위안부들이 많아요. 1925년 치안 유지법이 공표되는데 데라우치 총독이 유곽이 발전하는 정책까지 펼칩니다. 이들이 왜 그런지는 이제 좀 더 살펴가면 아실 거예요. 아편까지도 유행이 되고 아편에 가는 것도 제가 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니까 1930년 이전 반도 밖으로 이전시킨 것, 뭐 31년 만철 폭파 사건으로 관동군 전투 개시가 되고 일본 국내 경제 공황으로 이제 1930년도에 매춘업자들이 만주로 진출을 합니다. 조선 농촌 지역에 이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여공 모집, 여자 공원 모집 광고가 이제 공개적으로 붙습니다. 그것은 위안부 모집의 다른 이름입니다. 뭐 여공으로 가신 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대부분의 여공 모집을 통해서 위안부를 대치시켰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관동군 기병 25연대에 조선 위안부가 25명이 배치돼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조남문법에서 위안부 30명이 왔는데 그 중에 조선인이 20명이었다. 그 다음에 1935년 공창제도가 공창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위안부의 그 발판 하나의 토대가 됐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공창제도가 폐지가 됐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어디를 가나 맨 먼저 설치하는 게 위안부 막사입니다. 아직 간이 막사라도 위안부가 없이는 그들이 거주를 못했어요. 참 이거 대단한 얘기죠. 그런데 공창제도가 폐지됐으면 뭘로 대치되겠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위안부가 등장하는 요인이 이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뭐 남경 대학살이야 제가 구태역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참 34만 명이 학살당했다. 근데 2만 명이 강간당했다. 이 기록은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1938년 1월 8일 상해군 부대 근처에 군 오락소가 건설됐는데 육군 위안소 제 1호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12일
오락석이 치기 이제 나붙으면서 관리를 시작하는 거죠. 군인들이. 피서에서도 20명의 위안부가 도착했고, 2월 달에는 각 주둔지로 위안소가 확산됐습니다. 이 시기부터 업자들은 군대를 배경으로 위안부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체적이고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위안부가 모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8년, 37년, 38년, 45년까지 7, 8년 동안에 18만 명의 위안부가 각지 각처에서 고통을 받고 그들이 패전하고 돌아가면서 버리고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 위안부 그 젊은이들이죠. 그때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됐다는 거. 이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또 3월 달에도 보면 상해에서 저기 항주까지 그 철도로 이동하면서 병사들을 위안부를 끌고 다니면서 그 군부대 미처 설치되지 않은 군부대에 가서 위안부를 끌고 다니면서 위안을 시켰어요. 그 8월에 보면 300여 명이 위안부 300여 명이 사할린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사할린에 거주했던 장재수 씨의 진술에 의하면 진주, 사천, 울산 등지에서 나고야 방직공장에 직공 모집이라고 속아서 모집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죠. 장재술 씨가. 그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발제를 한 겁니다. 자, 25일에는 중산대학 근처에 민가를 접수해서 위안소로 개설을 했어요. 중국 전역에 약 3만에서 4만 명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1941년 6월 28일 조선 총독부 총무국에 2만 명의 위안부 소집 그 책임 의뢰를 했는데 8월 초순에 보니까 1만 5천 명이 모집이 됐다는 기록이 불에 다 태웠는데도 남아있는 기록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읽으세요. 제가 자 이제 필리핀 마닐라 쪽으로 진군한 일본 군들의 행패가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부녀자를 강간했으면 물론이지만은 마닐라의 모든 호텔을 위안소로 만들고 요코하마로부터 위안부 100명을 급파시키고 참 인간으로 보기 힘들 정도예요. 이 사람들 아무리 좋게 봐주려도 23일 이 라바울 시장의 딸을 대대장을 비롯해서 이제 윤관 사건이 일어났고 여자 애국봉사대라는 이름으로 끌려온 조선인 위안부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하루에 몇 명이요? 90명을 눈물밖에 안 나네요. 5월 20일에는 민다다오 섬에 위안소를 개설했고 최남방기지 미군에게 패배해서 미국의 보급 차단으로 위안부들을 포함해서 2만 명이 아사를 했어요. 굶어 죽는. 이 숫자는 위안부만이 2만 명이다 라는 얘기는 아니죠. 뭐 아까도 앞에서도 했지만 위안부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이제 아까는 데리고 다니면서 위안을 시켰지만 지금은 20명씩 배당을 해서 내려놓고 떨어뜨려 놓고 간 사연입니다. 자 이제 위안부는 비전투 요원이잖아요. 총도 없고 전투를 할 필요성도 없는 비전투 요원인데도 그 공습 중에도 소위 그 비전투위원 귀환 명령도 어겨가면서 위안 행위를 지속시켰어요. 서울 방산국민학교 얘기가 유일하게 지금 학교 얘기가 나오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비일비재하게 많이들 학교에서 모집을 해 갔음에도 제가 조사하고 구입한 자료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 방상국민학교 6학년 4반 악계다 이계다 담임 정신대를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자, 2월 27일 필리핀 남쪽 트럭섬이라는 곳에서 동굴에 대피해 있는 위안부를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확인된 것만 69에서 79가 됩니다. 범하 N군의 70명의 조선 위안부가 군대에서 버려진 태 사탄강을 건너든 중 익사하셨고요. 60명의 또 다른 북범하 미토키나의 60명의 위안부도 버려진 채 일본인들이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뗏목을 타고 미토키니아 그 강을 건너다가 이분들은 휩쓸려 아마 돌아가신 걸로.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8월 15일 종전 후에 이런 모든 기록들을 조선총독부 뒤뜰에서 불을 태웠습니다. 그 조선총독부 그 소각장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러면 실제 우리 역사 살피면서 우리 정신대 자체의 히스토리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의 히스토리가 되는데, 일단 초대 이동우 회장님을 비롯해서 서옥자 회장님, 최정범 회장님, 김광자 회장님, 지금 이정실 회장님까지 다섯 분의 회장을 거치는 23년 동안의 히스토리가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다섯 분과 초대 이종년 법률 그 변호사 이사장 이대의 신경림 교수님의 그 이사장 역할, 그 다음에 반이오 이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이동우 이사장님 저 공동으로 이렇게 해오는 23년의 역사가 너무 방대하고, 매달 포럼, 심포지엄, 또는 그 서명운동, 일본이 세계 인권 국의 세계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에 들어가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저지한 것도 사실 우리 여기 워싱턴 지역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권 범죄 국가가 아직도 자기들의 그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은 전쟁 범죄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계 안정을 보장받는 그 상임 이사국이 될 수 있느냐고 저희들이 데모하고 서명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하고 해서 저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을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뭐 불과 한 5분 남은 제 강의가 그 하나하나를 지금 들춰볼 수가 없어요. 없는 제 테크닉적인 강의의 요령 부족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스킵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양해하시고요. 일단은 그러면 워싱턴 지역이 왜 역으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왜 이 정신대 위안부 문제 이슈가 중요한가? 이 지역에서 왜 그 이슈를 중요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어요. 자,
2007년 그 동안에 1년에 그 뭐 자료 전시회라든가 패논빌딩 국회의사당 메인 에반스 의원들이 나와서 정신대 문제를 들고 그때 공식적으로는 정신대라고 그때는 했어요. 들고 전 그 언론인들 앞에서 공개를 하고 전시회를 하고 하는 과정들 이 다섯 분의 회장과 네 분의 이사장들 좀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아쉽게도 다는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2007년 7월 30일 미 하원에서 정신대 법안 상정안 HR121 솔루션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그 5개월 동안의 역할을 우리 동포 아까 말씀드렸죠. 좀 늦게 오셨네요. 그때 그 개인 호주머니 털어서 그런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천불 도네이션 하겠다. 이내원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나서서 풀뿌리 운동으로 이 2007년 정신대 법안이 통과됐다는 거.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자 한국에서의 어떤 운동은 꼭 정치가 개입이 되거나 정치과 연계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순수한 풀뿌리 운동으로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역시 미국입니다. 보세요. 2007년 7월 30일 HR121 상정안이 통과되자 카나다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 통과 바로 됐습니다. 호주 이어서 됐습니다. 유럽 공동체 이어서 됐습니다. 자, 미국이 아니었으면 세계적인 그런 반향이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풀뿌리 운동 우리들의 힘을 모아서 앞으로 역사 문제도 개척해 나가야 돼. 미국에서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미국 워싱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슴에 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그 사겨둔 열정을 겉으로 내보일 때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할머니들의 그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만은 이미 얘기 속에 그분들의 버려진 인생, 그분들이 고향을 돌아왔을 때 우리는 발길질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 할머니들의 비참한 인권회복은 누가 시켜줄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로 갔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인권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역시 뜻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모자란 강의로 여러분들을 모신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쉐어링하우스라는 집이 있어요. 제가 이번 1월 달에 쉐어링하우스를 방문을 했는데 할머니들 55분 살아계신 중에서 이 쉐어링하우스에 계신 할머니는 또 그것도 안 되고 18분 18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활들을 하시면서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나머지 55분 중에서 18분 빼고 나머지 분들까지 다 모여서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하시는데 그 수요 집회에서 이제 원하시는 것들 이제 뭐 이런 것들이요. 물론 보상도 있고 사과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들이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모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정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이 할머니들은 그 상처를 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예 치료라는 것도 하고요. 미술 치료라는 것도 하고요. 시도 쓰시고요. 뭐 다양한 것들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이제 미술사를 하다 보니까 미술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아트 테라피 하시는 전문 의사 선생님이 이 할머니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작품들을 그리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있으면 얘기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전원 풍경 그리시다가 나중에 점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모든 고통이 있을 때 그 상처를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상처가 좀 씻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시면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지겹게 반복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상처가 좀 씻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씻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너네들 어떻게 사과해라,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당당해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 운동가가 되셔서 돈을 펀드를 그 버터플라이 펀드라는 나비 펀드를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정대협 해주셨는데 그 돈을 할머니들이 89이 8순 9순 그 할머니들이 그 돈 갖고 할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전쟁 중에 강간당해서 아빠도 모르는 임신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 그런 여자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여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돈을 도와주십니다. 이 할머니들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됐어요. 그 상처를 치유한 것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됐으니까 할머니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걸 동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유명한 볼탄스키라는 유명한 현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술을 만든다는 것은 진실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느끼게 해주는 거다. 그게 예술의 힘이죠.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 건 그냥 이렇게 프레이즈로 끝날 수 있지만 아 그랬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게 예술의 힘인 것 같아요. 음악이든 영화든 문학이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느낄까 하는 마음에 뭐 예수님 아니면은 뭐 순교자 이런 사람들 이미지를 갖다가 좀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우리 그 김강자 전 회장님일 때 한 몇 달 전에 캐톨릭 유니버시티에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전시했었던 조각 작품이었고요. 또 뉴욕에 계신 그 스티브 까발로 작품도 오셨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 할머니와 오버랩 시켰어요. 물론 예수님은 영생을 주셨지만 뭐 할머니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유 없이 죄 없이 당했다라는 면에서 이 작가들이 이렇게 좀 동일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 캐톨릭에서 했던 것이 굉장히 타임리 적절했었던 게 마침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할머니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 나비를 교황한테 이렇게 선물해주고 또 교황이 할머니들을 좀 위로해 주시는 일에 이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캐톨릭 대학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자 전 회장님 있으실 때 작년 5월 달에 페어팩스 카운티의 이 메모리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너무 그냥 할머니 소녀상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만들고 있는 거가 좀 그 페어팩스 청사 안에 좀 너무 문제를 왜냐하면 미국 정부 청사 안인데 거기서 너무 이런 걸 하는 게 좀 그래서 좀 추상적인 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런 보더 그냥 돌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 안에 내용을 이렇게 새기고 했는데 그 세레머니가 굉장히 아름답게 됐어요. 뭐 이렇게 한풀이 춤도 추고 아이들 와서 북과 소고도 치고 뭐 연주도 하고 또 이 실제 저기 나비 농장에서 나비를 갖다가 이렇게 날리는 이런 리추얼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그 나비가 이렇게 꽃이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할머니들이 부활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찾는 그런 거를 거기 나비 날리고 있는 남자애가 저희 아들입니다. 큰아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비를 날리고 있어서 굉장히 그 아름다운 행사였었고요. 우리가 뭐 아베도 지금 조금 있다가 여기에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패티션 여러분들이 사인해서 이건 안 된다. 아베가 국회 와서 오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저기서 한 장씩 가져가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하고 결국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성경에도 제가 해픈트리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 죄를 동해에서 서해에서 먼 것 같이 해준다고 제가 용서할 수 있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얘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할 레디가 돼 있는데 할머니들 다 용서할 마음이 돼 있어요. 왜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느냐. 미안하다고 죄를 자백을 하면은 용서를 해주는데 그거고요.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와요. 돈이 없지가 않아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뭐 1000번 시위도 했고 뭐 메모리얼도 몇 개나 만들었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 이 정신대 대책위원회가 지금 몇십 년 이렇게 일을 하도록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까 했던 것들을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이런 거죠. 소프트 파워라고. 소프트 파워. 하버드대학교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제는 21세기는 돈이나 창, 칼 이런 권력으로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아주 저변 확대를 넓게 할 수 있는 문화 전쟁이라고 그래요. 문화 전쟁, 예술이라든가 IT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고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좀 문화 쪽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런 쪽으로 교육도 책도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전시도 하고 또 영화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꿈입니다. 제가 다 못하면 또 열심히 해놓으면 또 우리 후배들이 훌륭한 후배들이 계속 이어서 일을 하더라도 강하게 그 정치적인 막 이거가 좀 안 될 때는 좀 넓게 저변 확대를 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 저희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할 고증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구글링을 이렇게 딱 컴퓨터 보면 아니면 뭐 정신대 뭐 이런 거 쳐보시면 자료가 너무너무 많고 서로서로 베끼고 있어요. 서로서로 베끼고 너무너무 많이 있고 웹사이트도 많이 있지만 왜 아직까지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도 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느냐면은 그 자료의 공신력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죠. 공신력이. 그 공신력이 있으려면 이것이 그 당시 그 시대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여져 있는 자료들이 사실은 미국 안에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이나 여유나 돈이 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뭐 시작이지만 좀 능력 있는 인턴도 뽑고 뭐 펠로우도 뽑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셔널 아카이브나 국회 도서관이나 이제 이런 데 좀 찾아서 많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딱 내놓는 거죠. 이거 이제 포진을 하는 거죠. 우리의 그 뭐랄까 무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로서 내놓을 수가 있고 그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그런 문화자료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논문을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박사 논문을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책을 쓰겠다는 사람, 영화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저희한테. 저희가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문화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잡이 네다섯 개인데 제가 가서 거기서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능력 있는 오늘도 여기 인턴 하시겠다는 분이 학생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런 인턴들, 펠로우들 또는 이걸로 박사 논문을 쓰겠다는 분들을 좀 그런 데로 보내서 그걸 찾아서 우리가 그거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사님이나 아니면 그냥 도네이션이나 회원이나 뭐 십시일반 조금 조금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